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이먼 집사님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예, 저는 집사의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집사의 자격이 없고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를 여기 감히 저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저는 진짜 겉으로는 집사 폼은 잡았는데 진짜 안에서는 썩었고 거짓이었고 사람의 눈을 피하면서 이 샘물교회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는 저는 세상에 속했고 전혀 영적인 것과 교회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주님이 저를 여러 번 만나줬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요번이 네 번째인데 그러기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떠났고 버렸고 주님의 은혜를 또 버렸고 그렇게 아무튼 악한 길에서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난 것을 이렇게 잘 전해드리려면 제 패스트를 좀 잠깐 부끄럽지만 잠깐 쉐어할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84년도에 미국에 왔습니다. 그때는 제가 8살이었는데 영어를 하나도 못하고 뭐 하는 게 뭐 별로 없었습니다. 어렸고 근데 우리 부모님이 오자마자 이제 되게 좋으신 분들이에요. 되게 훌륭하시고 존경하고 진짜 사랑이 많으신 분들인데 상황에 따라 일을 나가게 됐고 저는 이제 누나랑 형이랑 이제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근데 누나랑 형이랑 이제 배운 게 다 나쁜 일만 배웠어요. 좋은 일은 하나도 못 배우고 그러다 보니 공부도 못하고 저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책이 없어요. 이때까지 말하라 그러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공부도 안 하고 뭐 대학교 때 간신히 저희 동부에 가가지고 3학년 때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도 스트레이트를 한번 받았는데 또 이게 2년 되니까 또 이게 안 돼가지고 마지막 클래스는 또 페일하고 또 여러 중독 가운데서 여러 스스로의 아픔 속에서 이렇게 헤매왔어요. 제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제 와이프한테 이제 편지를 쓰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며칠 전에 내가 왜 이럴까? 이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부모님도 좋고 뭐 다 집도 좋고 그러는데 힘들게 살았어요. 제가 내가 왜 중독에 빠졌을까? 13살 때부터 담배를 피고 제가 대마초를 폈어요. 대마초를 피고 뭐 여러 가지 마약이란 아마 다 했을 거예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게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운데 진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목사님이 잘 쓰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라 그러죠? 그 exceptional, very good at something 이게 뭐죠? 예, 탁월한 게 없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뭘 잘하고 싶었어요 저는. 근데 제 마음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아마 뭐 싸움도 해보고 웨이트리프팅도 해보고 그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때부터 마약을 하니까 아마 지금 와서 깨달은 건데 제가 마약을 할 때마다 그것들을 까먹은 것 같아요. 까먹고 내가 도망갈 수 있는 데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중독이 더 심해지죠. 저는 29살까지 그렇게 헤매면서 그 마지막 3, 4년은 진짜 어둠 속에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2007년도에 저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셔가지고 사랑하는 와이프랑 또 아이들도 주고 그랬지만 그것도 불구하고 또 타락하고 또 도망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카지노에 가게 됐어요. 제가 아버님이 저기 공장이 바로 옆에 카머스 카지노라고 이 죄송합니다. 세상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것이 나의 스토리예요. 이것이 그래가지고 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의 그것을 그래서 저는 카지노를 자주 갔어요. 그쪽으로 도망치고
이제 포카를 치게 됐는데 이거는 또 재밌더라고요. 재밌고 시간도 많이 지냈고. 근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땄다가 졌다가. 이건 마인드 게임이거든요. 포카는 스킬이라 가지고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땄다가 졌다가 땄다가 졌다가 아무튼 그런 시간을 계속 보냈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2018년도로 fast forward 할게요. 그러다가 2018년도에 제가 포카를 잘 치게 됐어요. 탁월하게 됐어요. 진짜 웃기시는데 웃으시는데 제가 가면은 저를 다 두려워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내가 딱 앉으면은 저는 너는 오늘 지고 있구나. 너는 내 밥이다. 그게 딱 나왔어요. 딱 얼굴만 봐도 저는 알았어요. 20년이 되는 세월에 제가 투자를 하고 뭐를 하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탁월하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거기서 제 나름대로 많은 돈을 벌었는데 저는 되게 그게 프라우드했어요. 왜 그랬냐면 저는 그 나이 지금 마흔인데 이 마흔까지 내 손으로 해본 게 없어요. 아버님 거 제가 물려받아가지고 뭐 잘 돌아가요. 근데 제 손으로 한 게 없어요. 제 손으로 돈을 본 게 없어요. 제 손으로 뭐 만든 게 없어요. 뭐 이렇게 내 레거시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포커는 제가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되게 프라우드했어요. 세상 쪽이었지만 거기 가면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고 모든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하고 너무 좋았어요. 기분이 거기 가면. 그래서 저는 하루 아침에 우리 와이프한테 야 내가 너 맨날 집에 왔잖냐. 저녁 맨날 먹으러 왔는데 2018년도에 딱 7시면 딱 7시 와서 저녁 먹었는데 야 나 아침에 가서 일하고 오후에 가서 포커 치고 집에 와서 밥 먹으면 좀 어떠냐. 그렇게 제가 와이프를 이제 꼬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들어가는 것 같지만 안 들어가더라고요. 다행히도 안 들어가도요. 근데 저는 2018년도 뭐 매번 포커를 치면서 집에는 왔지만 제 생각에는 온통 포커밖에 없었어요. 온통 포커였어요. 저는 교회에 앉아 있어도 포커였고 뭐 애들이랑 놀 때도 포커였고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거를 꼭 이기고 싶었어요. 포커를. 그걸로 내가 뭘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딱 나와 보니까 제가 여러 중독에 빠져 있었더라고요. 그 포커를 치려고 불모를 안 갈리고 저는 약물을 먹기 시작했어요. 약물 없이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 바이코딘이라는 약물을 먹었는데 제가 나와 보니까는 저는 4시간마다 2개씩 먹고 있었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것을 주머니에 숨기고 옷에 숨기고 차에 숨기고 교회에서도 먹고 저기서도 먹고 완전히 슬레이브가 됐어요. 그것만이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내 마음속에는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돈으로 도와주려고 그랬어요. 사람들을. 내 마음속에는 이제 그리드가 생겼어요. 프라이드가 생겼어요. 온통 세상밖에 없었어요. 교회는 전혀 저는 상관없었어요. 여기서 뭐가 되든 간에 뭐 무슨 진행을 하나 선교를 가나 저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셀 리더를 하나 그런 게 관심이 없었어요. 보이지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와이프를 만져줬어요. 항상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우리 와이프를 먼저 이렇게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그게 흐르더라고요. 이게 반대쪽에 돼야 되는데 이게 아무튼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와이프랑 얘기를 하고 그래 내가 가서 I will ban myself. 내가 가서 아예 못 들어가게 내가 거기를 도장을 찍고 오겠다. 저번에도 한번 그랬어요. 근데 저번에는 초이스가 있거든요. 1년짜리랑 라이프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는 1년 했죠. 1년 딱 끊으니까 또 가게 되더라고요. 1년 딱 끊으니까. 그게 참. 근데 이번에는 나도 모르게 라이프타임을 걸었어요. 근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거를 긍휼히 여겼던 것 같아요. 그게 포카가 제 하나님이었어요. 저한테는. 부끄럽지만
저한테 모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이제 움직인다는 것을 지금 와서 보니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아, 제 죄 때문에 힘들어졌는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너무나도 놀라운 것들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3주 전에 디탁스를 시작했어요. 바이코덴 디탁스를. 근데 이게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가지고 7일 동안 움직이질 못했어요. 목에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못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두 눈 있어야 돼 이렇게. 목에 힘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 7일 동안 하나님이 처음 해주시는 게 이제 우리 아내랑 회복을 시켜주시더라고요. 네, 아내랑 전 아내랑 그렇게 깊은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내가 제 옆에서 안 떠나더라고요. 아픈데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말만 해주고 들어만 주니까 옆에서 안 떠나더라고요. 아마 그 주에 한 50시간은 대화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대화 속에 치유가 일어나고 저는 우리 와이프랑 맨날 이렇게 만지고 뭐 뽀뽀해야지 이렇게 인티미시를 느꼈는데 대화하면서 그런 인티미시를 느낀 적은 처음이에요.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와이프가 나한테 대화를 어떻게 하냐. 저는 대화할 줄 몰랐어요. 저는 항상 일반적이고 selfish하고 내 의견만 내고 I'm out. 항상 그랬어요. 저는 다른 사람 의견은 별로 듣지 않았어요. 상관도 하지 않고 들을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누가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저는. 예.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우리 아내와 이제 회복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 제가 이렇게 아플 때 저도 모르게 그 Medieval Time Battle Movie가 재밌더라고요. 넷플릭스에서. 그래서 7일 동안 영화를 보는데 혹시 게임 오브 드론 보신 적 있나요? 게임 오브 드론? 되게 유명한 건데 거기에 보면은 이 옛날에 배로 막 안시성 그런 영화인데 이 죽음이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잔인해요. 그래가지고 막 목이 잘리고 발이 잘리고 피투성이고 배가 잘리고 그래서 아니 이거 봐도 되나 지금 이거 성령 충만하려고 그러는데 해야 되는데 이런 거 보면 어떻게 하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계속 끌렸어요. 그런 영화가. 근데 그런 영화를 보여주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영적 세계가 이렇게 치밀하고 무섭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이렇게 교회로 왔어요. 새벽 기도로 왔는데 뭐 제가 뭘 하려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저는 빨리 기도하고 그냥 빡세게 기도하고 이제 빨리 낫기를 원했죠 저는. 근데 딱 첫날 왔는데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제가 그 포카를 버린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제가 그때는 내 배를 돈으로 채우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채웠는데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제 배에. 그날 딱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뭐가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처음 느꼈는데 이렇게 뭐 가스 같은 게 나오면서 방언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건 그냥 방언이 아니라 아주 되게 파워풀한 방언이었어요. 방언이 나오다가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중독도 많고 이렇게 음란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한 뭐 몇백 개 될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딱 여기 가운데 있으면은 이 사탄들이 저를 진입했어요. 이렇게 여기 마약, 도박, 음란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제 목숨이 위태로워졌어요. 그때 영적 세계에서 싸움이 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내 캐슬을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제 목을 쪼르르라고 그런 느낌이 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외쳤어요. 저는 그때 힘이 없어가지고 소리를 바락바락 질렀는데 제 마음은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이런 말 저번 몇 번 했었는데 요번만 도와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냥 근황 부러지신 게 아니라 여기 몇 분 계셨던 것 같은데 아마 여기 놀라셨을 거예요. 아무튼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저도 놀랐습니다. 예. 그럴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핵폭탄 같은 거 뿡 떨어뜨리셨는데 저는 안 다치고 내 애네미들이 한꺼번에 와이프드 아웃 되는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제도 한번 이런 적이 있거든요. 근데 2007년도에 이랬는데 뭐 내 이름은 한 거 아니에요. 그때는 제가 오순절 교회를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 다 같이 기도할 때 저도 뭐 소리치려고 그랬는데 요번에는 저 혼자였잖아요. 여기서 또 그 딱 느꼈어요. 아, I'm free. Thank you, Jesus. I'm free. 제가 그걸 어떻게 테스트했냐면은 손을 이렇게 들었어요. 제가 원래 손을 못 들어요. 이렇게. 예배할 때도 찬양할 때도 이렇게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안 돼요. 진짜로. 힘을 줘야지 돼요. 힘을. 내 죄 때문에, 내 guilt 때문에, 내 shame 때문에 이게 안 올라가요. 정말로 안 올라가요. 힘을 주면 올라가겠죠. 근데 이렇게 그냥 저절로 절대 안 올라가요. 저는. 저를 알아요. 그때 딱 올라갔을 때 아 됐다. Thank you. Thank you Lord. Thank you Jesus. I love you. 그게 저절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아 됐다. 그리고 나가면서 담배를 다 갖다 버리고 전기담배를 다 갖다 버리고 집으로 가가지고 와이프한테 신나가지고 얘기했어요. 예. 네. 그때 하나님이 내 스트롱홀드를 다 물리쳐줬어요. 아멘. 아멘. 잠시만요. 그 다음에 고쳐주신 거는 우리 아버지와 관계, 저를 키워주신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시켜주셨어요. 저는 아버지와 제가 무슨 프로블럼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깨우쳐주면서, 그 어린 나이 시절을 저를 데리고 가면서, 하나님이 다 기억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피스에 앉아있는데 아버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죄송하다고 아버지한테. 자, 그러는 순간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아버지한테 카톡을 보내는데 저는 아버지한테 원래 카톡 안 보내요. 그런데 아버지도 그때 저한테 답장을 오면서 너의 진심을 느끼겠다. 그러면 나도 울고 있다. 그러면서 회복이 됐어요. 그게 첫째였고 저도 몰랐는데 제가 아버지를 되게 원망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우리 와이프가 애들을 가르치는 거 보고 공부는 저렇게 가르치는 거구나. 나도 누가 저렇게 가르쳐줬으면 좀 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가르쳐줄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아마도 나도 모르게 어머니와 아버지를 원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번 주 일요일인가? 저번 주 일요일 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또 기억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은혜를 많이 받으셨거든요. 제가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뒤집어졌는데 그때 저한테 바이블 스터디를 해주셨어요.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바이블 스터디를 해주시고 되게 바쁘셨는데 바이블 스터디를 해주시고 대학교 갔을 때 맨날 바이블을 손으로 쓰셔가지고 이렇게 매일 내가 메일박스를 열면 한 1, 2년 동안은 매일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영적인 아버지는 이걸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러울 수 있게 키우라는 게 맞나요? 비슷하죠? 키우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순간 저는 이해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 도리를 했구나. 우리 아버지는 제일 다는 못하고 너무 바쁘셔서 제일 중요한 것만 저를 가르치셨어요. 근데 제가 그걸 까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원망했어요. 그것을 제가 아는 순간 저는 퍽 주저앉았어요. Oh my God. 아버지, you were there.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옛날에 제가 사고를 치면 항상 저를 bailout 해줬어요. 저를 구원해줬어요. 우리 아버지는. 구출해주셨는데 한 번도 저에게 소리를 질른 적이 없었어요. 뭐 우리 엄마는 뭐 좀 이모수로 하니까 소리를 질렀지만 많이 왔기도 했지만 그래도 되게 좋은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
근데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저에게 소리를 지른 적이 없었어요. 딱 와서 보니까 아, 우리 아버지는 진짜 나의 멘토였고 진짜 하나님 같은 분이었구나. 그런 느낌이 왔어요. 그런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이제 forgive 했어요. 제 나름대로 저만 forgive 하는 거죠. 제가 먼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를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줬어요. 두 번째로. 아,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First Samuel chapter 13에서 verse 13 and 14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아침에 있는데 하나님이 딱 와닿게 하더라고요. 아니 이거 왜 이렇게 할까 했는데 이게 사울 왕이 저기 진입돼 있을 때 사무엘을 안 기다리고 혼자서 burnt offering을 준 거예요. 7일 기다리다가 도저히 못 기다려 지 멋대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사무엘이 와가지고 너는 이제 하나님을 거역했으니까 너의 킹덤은 divided and it's going to get destroyed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아 하나님은 이 spiritual authority에 되게 관심이 있는 분이시는구나. 그거를 어기는 거를 싫어하시는구나. 그거를 깨달았어요. 저는 원래 authority라는 거를 몰랐어요. 저는 그냥 free for all, 그냥 제 멋대로 살았어요. 누가 저한테 뭐라 그래도 듣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존경할 수 있는 분은 저한테 존경을 얻어야 됐었어요. 안 그러면 저는 존경을 못했어요. 뭐 그분이 죄송합니다. 누구시든 간에 내 위에 그냥 털컥 앉으면 저는 존경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저한테 가르쳐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저한테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은 법칙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법도 있지만 하늘의 법도 있는 것을 영적에 있는 법들을 되게 중요시 여기셨어요. 그걸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 십계명을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네가 first one이 do not have any other gods before me.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2번이 되려 그러니? 어떻게 3번이 되니? 1번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밑에 게 되니?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아는 순간 아 우리 하나님은 진짜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진짜 이 세계를 손아귀에 들고 있는데도 그것도 불구하고 오다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멋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처럼 저는 옛날에 은혜 받고 아 이제 뭐 내 간직이면 되지 뭐 뭐가 필요해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다 하면 되지 뭐. 근데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줬어요. 그것을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은 진짜 완벽하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뭐 아무튼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저에게 딱 마지막에 와닿는 것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it comes to pass. 말씀하시면 무조건 그게 comes to pass.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제가 하나님 계획에 있었어요.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41인데 그게 지금 믿어지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태초에부터 몇천 년 전부터 하나님은 저를 하나님 계획 안에 두셨다는 것을 제가 확신했어요. 그걸 아는 순간 저는 무너졌어요. 모든 세포가 와 하나님은 진짜 광대하시구나. 하나님은 진짜 멋지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진짜 누구보다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purpose를 주셨어요. 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 더러운 쓰레기 같은 내가 하나님 계획에 있다는 게 전 너무나 놀라웠어요.
너무나 놀랐고 너무나 free가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이제부터는 물론 넘어지겠죠? 넘어지겠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 성에 fortress를 하나하나씩 쌓으라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항상 원빵이었는데 한방이었는데 하나님의 길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인내와 하나님은 노력과 perseverance, kindness, gentleness 그런 게 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제가 뭐 죄를 짓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의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죄를 짓기가 싫어졌어요. 죄를 지면은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저는 하나님과 이제는 더 이상은 멀어지기 싫어요. 예, 감사합니다.